오늘 경기 승리 소감부터 부탁드릴게요. 아, 오늘 저번 경기 이어서 저희가 초반에 분위기 좋게 좀 출발을 했고 이제 챔피언 시리즈가 좀 저희한테 좀 저번 경기를 통해서 20점 차 이김으로 이제서 좀 넘어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경기 일단 동률을 만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아니 마지막에 버튼 선수한테 3샷 주는 파울 했잖아요. 그때 기분 어땠어요? 착잡했죠. 원래 이제 파울 안 하고 이제 어렵게 슛을 줘야 되는데 제가 길을 막고 있어가지고 버튼 선수가 좀 영리하게 또 파울을 얻어낸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 김선영 선수의 몸 상태가 100%가 아닌 걸로 보이는데 지금 좀 어떤 것 같습니까? 확실히 저번 경기부터 많이 좀 스피드가 살아나고 있고요. 그리고 오늘은 제가 너무 4쿼터에만 또 집중을 했다. 아니 저번 경기 4쿼터에만 좀 집중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1쿼터부터 그냥 들어갈 때부터 그거에 상관없이 좀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했던 게 네. 전체적으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이 챔피언 결정전에서 이 두경민 선수 올 시즌 MVP, 김선영 선수도 정규 경기 MVP 경험이 있잖아요. 두 MVP의 대결로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두경민 선수 수비할 때 사실 어려운 부분 어떤 부분인가요? 일단 슛이 너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좀 붙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일어나서 또 거기에다 스피드가 좋아서 자꾸 뚫리는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일단 두경민 선수가 잘하는 또 2대2 플레이나 좀 3점 슛을 막으려고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 그리고 이제 홈에서 오늘도 거의 매진이 된 것 같은데 홈팬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2승 2패를 만들었습니다. 이제 5차전 다시 원주로 떠나게 됩니다. 마지막 5차전 임하는 각오 부탁드릴게요. 저희가 1, 2차전에 원정을 갔을 때는 조금 많이 좀 위축도 되고 좀 첫 챔프전이고 또 저희 신인들 중에 첫 챔프전인 사람도 있고 네 그랬었는데 저희가 이제 분위기를 안고 지금 이번에 원정을 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분위기가 DB 쪽이 좀 더 급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좀 그걸 좀 노리고 좀 들어가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 오늘 경기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